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구에 와서 살면서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것, 매우 중요한 것, 이런 표현으로 강조를 제가 드리는데 무엇일까요? 하면 자신을 알고 나서, 첫 번째, 자신을 알고 나서, 자신을 먼저 알아야 된다 소리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관계를 잘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상대 세계에서 함께 살아야 되니까요. 관계를 잘하려면 어떤 마음으로서 출발해야 될까 했을 때, 함께 해준 것에 고마워하는 고마움으로부터 출발할 줄 알고, 또할수 있음에 고마워하는 고마움을 출발할 줄 알고, 해준 것에 고마워하면서 고마움으로 출발할 줄 알면 최고로 관계를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히 주의해야 될 분들은 가장 어려울 때 자기를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도와준 분을 늘 잊지 않고 내 어려울 때 이렇게 도와줘서 내가 그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는 것을 늘 상기시켜서, 함께 늘 고마움으로 그분의 마음에 두시면 그분에게 좋은 에너지가 흘러서 뭐 자주 만나지 않고 이렇게 하더라도 좋은 관계로 지속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순간적으로 좋은 감정을 가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일까요? 하고 들여다 보세요. 그러면 나의 바램이 있었는데 그 바램대로 안 됐을 때 마음에서는 내 마음에 안 든다 하는 마음이 순간적으로 일어나면서 관계가 틀어질 수가 있고, 그걸 좀더 들어가서 보십시오. 그때 결정적인 것이 사람이 우선이 아니고, 예를 들면 돈이라든지 이런 다른 것이 우선일 때 여러분들 그 관계가 틀어질 수가 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사람이 우선이어야 한다는 것을 가지고 있으면 관계는 틀어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에 대한 소중함으로 소통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사람을 소중히 하면 할수록 소통을 한다는 거죠. 근데 사람을 소중히 안 하면 소통을 안 한다고요. 네. 내 속에 더 여놓고 있다는 소리예요. 왜? 얼마나 중요한 사람과의 관계를 중요시 여기면 여길수록 소통을 통해서 나의 마음을 표현해서 상대가 몰라가지고 나하고 관계가 멀어지지 않게 도와준다는 거죠. 왜냐하면 상대방은 또 여러 가지 하면서 그한 사람을 깊이 또 들어가서 생각하고 막 이럴 시간이 적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먼저 다가가서 표현을 해주면 관계는 계속 좋아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가장 중요한 걸 관계라고 여러분들 아시죠? 그리고 그 관계는 소통을 통해서 지속할 수가 있다. 특히 자기 마음을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고 먼저 딱 바탕에 두고 접근한다면 내 마음을 다 드러내서 이야기를 나누게 돼요. 왜? 당신하고 나는 관계를 오랫동안 잘하고 싶다는 마음의 표현이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뭐 이야기를 뭐안 하고 그냥 뭐안 보면 되고 또 그냥 뭐 함께 안 하면 된다 이렇게 접근이 돼버리잖아요. 사람의 소중함을 생각을 먼저 안 하면 말입니다. 그래서 관계에서는 늘 사람의 소중함이 우선이다. 돈보다도 말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말입니다. 이런 게 마음바탕에 깔려 있을 때 관계를 잘할 수가 있다. 그럴 때 반드시 따라오는 게 소통이어야 한다는 거. 왜? 상대방과 오래 하고 싶으니까 내 속을 잘 이야기를 해줘야 상대방도 알고, 아, 그렇냐고 하고, 또 상대방이 그게 맞게 행동을 도와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늘, 알면 그러겠나,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라고 안내하고 있거든요. 왜? 진짜 상대방 마음을 알면 그렇게 하겠어요? 못해. 그냥 모르니까 그런 행동하고 막할 수도 있죠. 그래서 항상, 아이고, 오죽하면 그렇게 해서 자기가 알면 그런 행동 안 해. 하고 상대를 오히려 따뜻하게 감싸주는 마음으로 에너지를 보낸다고요. 그래서
보지 않아도 좋은 에너지가 흘러서 관계가 잘 되도록 해놓는다. 우리는 하나고 한 몸이라서 어쩔 수가 없죠. 상대가 잘 돼야 내가 잘 되니까요. 여기까지 가야 관계는 지속적으로 잘할 수 있는 준비가 된 사람이다.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